있습니다. 뭐 조건하고 기한은요? 이 조건이 의외로 뭐가 문제냐면 조건은 좀 복잡해 보이죠. 근데 시험은 되게 간단히 나오거든요. 이게 이제 조건이 좀 문제. 그냥 조건은 뭘 풀어야 되냐? 조건은 문제 있죠, 문제. 기출 문제를 보시면 되게 간단히 돼 있어요. 자, 그럼 조건은 뭐죠? 조건이라는 것은 일단 법률 행위예요. 조건은 법률 행위예요. 법률 행위의 효력이에요. 효력. 효력의 뭐냐면 발생이요. 발생. 발생이나 소멸이죠. 발생을 말한다. 발생을 정지 조건이라고 하고요. 소멸을요. 해제 조건이다 이 말이죠. 발생이나 소멸을 장래요. 장래. 불확실한 사실. 불확실한 사실의 성부에 의존하는 것을 조건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법률행위죠.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하죠. 그래서 의사표시니까 이것을 임의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러면요. 법에 나와 있는 법정 조건이라는 것은 민법의 조건이 아니죠. 법정 조건은요. 그다음에 불법 조건이 있어요. 이 불법 조건은 103조에 위반되는 것을 불법이라고 하죠. 그래서 무효이기 때문에 민법상의 조건 아니에요. 근데 이 법정 조건은 민법의 조건에 관한 규정을 말할 수 있다? 유추 적용할 수 있죠. 유추 적용. 근데 여기서 불법정은 유언의 효력은 유언자가 사망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이 말이죠. 이건 효력이죠. 효력이니까 뭐라고 하면 된다? 성립하면 안 되죠. 성립, 성립 그러면 안 돼. 이건 장래에 발생하고요. 장래에 소멸하는 거거든요. 장래요. 그러니까 장래니까 이미 성취했다. 이미 성취. 이미 성취. 이것을 기성 조건이죠. 민법상의 기성 조건은 조건이 아닌 거예요. 불확실하죠? 불확실한 것은 성취할 수 없다. 성취할 수 없다. 이것을 불능 조건이죠. 불능 조건은 민법의 조건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건 불확실하죠? 불확실인데 이것이 만약에 확실하다. 확실. 확실. 그럼 이것을 뭐라 한다? 기한이다. 이렇게. 기한이다. 이렇게. 기한. 이렇게요. 그 다음에 여기요. 장래죠? 장래니까 원래 조건은 뭐가 없다? 소급표가 없죠. 소급표가 없고요. 당사자의 합의로 말수 있다, 소급할 수 있다. 그래서 조건은 소급표 없고 합의로 소급하고 기한은 절대적으로 뭐가 없다, 소급표가 없다 이말 절대적으로 소급표가 없어요. 이걸 이제 우리가 조건과 기한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번 보면 법률행위 효력이죠. 효력의 발생이나 소멸을 장래 불확실한 사실의 성부에 의존하는 것을 말하고요. 조건이 되려면 어때요? 조건 의사가 있더라도 외부의 표시. 조건 의사할 때 의사 동그라미, 외부에 표시할 때 표시 동그라미, 의사가 있더라도 표시되지 않으면 동기에 불과할 뿐 조건이 되는 것은 아니다. 왜 그러죠? 여기 봐봐요. 조건은 법률행위죠. 의사 표시가 있어야 되니까 조건의 의사와 조건의 표시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정지 조건이죠. 1번 정지 조건은 성취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하죠. 자, 지금 볼까요? 자, 이걸 한번 봤으면 기본적으로 이제 조건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다 이런 말이고요. 그러면 조건에서 또한 가지 중요한 것은 뭐냐? 정지 조건하고 해제 조건을 구별하는 거죠. 항상 조건은요, 현재를 항상 기준으로 해요. 현재를요. 그러면 조건은 뭐냐? 조건은 효력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정지 조건은 장래 조건이 성취가 되죠. 성취가 되면 효력이 발생하는 거죠. 효력이 발생. 발생하는 거니까 플러스로 보는 것이고, 해제 조건은요, 해제 조건은 나중에 조건이 성취가 되죠. 성취가 되면 소멸. 소멸은 뭐다? 마이너스죠. 소멸하니까. 이걸 뭐다? 조건이죠. 조건은 효력을 얘기하는 것이고, 효력, 이것을 뭐라 한다? 정지 조건이고, 여기를 해제 조건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조건이 성취됐다, 성취, 이렇게요. 그러면 성취되기 전까지는 정지가 됐으니까 효력이 없는 것이고, 성취했을 때 발생하니까 성취되기 전에는 효력이 있는 것이고, 이런 말이죠. 그럼 봐봐요. 만약에 정지 조건이 성취가 안 되면 어떻게 한다? 그건 무효가 되는 것이고, 만약에 성취가 안 된다, 해제 조건은, 그럼 이것은 여전히 유효가 되는 거죠. 왜? 유효인데 성취되면 소멸인데, 성취가 안 됐으니까 여전히 계속 유효가 되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요, 여러분요, 우리가 뭐라 한다? 해제 조건을 뭐라고 한다? 유동적 유효라고 그래. 유동적 유효, 이렇게요. 원래는 유효인데, 성취가 되면 무효가 된다, 이 말이고. 여기는요, 원래는 무효인데, 성취가 되면 효력이 발생하죠? 그러면 원래는 무효죠? 그것을 유동적 뭐라고 한다? 무효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유동적 무효, 이렇게 정지 조건을. 그러면 정지 조건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 정지 조건은 소유권 유보부 매매죠? 소유권 유보부 매매다 이 말이죠. 그 소유권이 뭐냐? 갑이요, 을한테요 차를 팔아. 차를 팔아. 갑이 을한테 차를 팔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2월 1일 찰업하면서 너 10월 1일 날 잔금을 지급하면은 너 것이고, 잔금을 지급하기 전까지는 내가 소유자다, 내가. 그러니까 소유권은 매도인 내가 유보 가지고 있고, 일단 너 차를 타라. 그래서 잔금을 지급하면 그때부터 너가 소유자다, 이 말이죠. 그것을 말한다, 소유권 유보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소유권 유보부 매매다. 성체만 발생하죠. 정지조건이다, 이렇게요. 그 다음에 해지조건은요, 여기에서 약혼 반지를 받죠. 약혼 반지를 받는단 말이죠. 이것을 약혼 애물이죠. 약혼 애물은 언제 될 것이다? 나중에 내가 혼인. 나중에 혼인을 해야 내 것이다. 혼인. 혼인하기 전까지 내 것이 아니요. 여기서 혼인을 해야지 내게 돼. 혼인해야. 그러면 혼인을 만약에 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혼인하지 않으면 반지 돌려줘야 돼. 알겠죠? 그러니까요. 약혼 애물의 수수. 수수는 반지를 받았죠? 혼인의 불성립을 해제 조건을 하는 거예요. 혼인이 불성립하면 돌려준다, 이 말이죠. 그걸 해제 조건이다, 이렇게. 알겠죠? 그러니까요, 해제 조건은 일단 뭐가 있고 나중에 없어져야 된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그럼요, 정지 조건은 소유권 유보보다, 정지 조건은 뭐다? 정지 조건은 유동적이다. 이것을 정확히 알고 있고, 또 한 가지 뭐냐면, 우리가 이제 가등기가 있죠? 가등기가 있고, 정지 조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채권적 청권, 채권적 청구권이 있고요, 청구권, 그럼 이게 시기라고 하는 게 시기, 이렇게요. 그러면 가등기는 뭐죠? 현재는 효력이 없죠? 정지조건 현재 효력이 없죠. 채권청구 현재 소유자가 아니죠. 시기는 현재 기한이 도래하지 않았죠. 그런데 나중에요, 가등기에서 무슨 등기하면 본등기하면 효력이 발생하죠. 조건이 성취가 되면 효력이 만다 발생하죠. 채권적 등기를 하게 되면 효력이 발생하죠. 시기는 기한이 도래하면 효력이 발생하죠.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뭐다? 가등기 이렇게요, 정지조건 이렇게요, 채권적 청구권 이렇게요, 시기부 이렇게요, 네 개요. 그래서 뭐죠? 정지 조건부에 가등기 할 수 있다면, 구조가 똑같으니까. 채권적 청구권에다가 가등기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이게 구조가 다 똑같이 생겼잖아, 똑같이. 이해됐죠, 지금요? 그래서 이걸 먼저 여러분 좀 구분을 해가지고, 한번 먼저 정지 조건이요. 조건이 성취한 때부터, 봐봐. 성취한 때부터란 말은 이때 10월 1일부터 이렇게 발생하죠? 그래서 뭐가 없다? 원칙적으로 뭐가 없어? 소급표가 없어. 여기서 이런 말 하면 안 돼. 계약 시부터 그러면 안 돼. 조건이 성취한 때부터 그래야지 효력이 생긴다. 소유권 유보부 거기 배열하나 해. 소유권 유보부 특약이 정지조건부요. 대금이 모두 지급되면은 소유권이 매수인한테 가고, 대금을 지급하기 전까지는 누구한테 간다? 매도인이다, 이 말이죠. 됐죠? 그 다음에 이제 3번요, 정지조건부 계약 해제도 유효하고요. 4번 봐봐. 4번, 5번, 6번을 묶어. 4번, 5번, 6번. 이런 봐봐. 우리가 조건이라는 게 뭐죠? 조건.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법률행위의 효력을 제한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건은 효력을 제한해, 효력을. 조건은 효력을 제한을 해. 그럼 여러분, 조건 봐봐, 여기 봐봐. 조건은 효력을 뭐 한다? 제한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조건이 붙어 있다는 말이 무슨, 우리가 계약을 하면 어떻게 해야 돼? 계약한 대로 그냥 효력이 발생해야 되는데, 계약을 해도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조건이 붙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 조건이 붙어 있다고 하는 것은 조건의 존재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을 해야 돼. 왜? 조건은 효력을 제한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조건의 존재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을 해야 돼. 6번은요, 정지 조건보다, 정지 조건? 정지 조건이란 말이 뭐예요? 여기 봐봐. 정지 조건이란 말은 조건이 성취되기 전까지는 효력이 있다, 없다? 없죠? 그래서 효력의 발생을 다투는 자가 증명을 해야 돼. 정지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너 시험에 합격하면 차 사줄게. 그 아직 시험에 합격해서 안 했어? 안 했죠. 너 시험 합격하면 내가 차를 사준다고 했잖아, 이렇게요. 조 효과의 발생을 다투는 자가. 좀 봐봐요. 조건이 성취됐다, 누가 지금 성취됐다? 성취됐다? 너 시험에 합격하면 차 사줄게. 그런데 우리 갑자기 뭐냐? 차 사달래. 차를 사달래. 그래, 가벼운 걸 하죠. 내가 너한테 왜 차 사줘? 나 시험에 합격했거든, 이렇게. 효력의 발생을 주장하는 자가, 차를 사달라고 할 사람이 권리 취득을 주장하는 자가, 조건이 성취됐다고 입증을 하는 거예요. 알겠죠? 뭐 됐다고? 조건이 성취됐다고, 이렇게. 조건 성취의 사실은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즉 효력을 주장하는 자, 이렇게. 특히 5번, 6번은 시험에 자주 나와. 알겠죠? 5번, 6번. 그러면 해제 조건은 뭐죠? 해제 조건 봐봐. 해제 조건은 성취한 때부터 효력이 만다? 소멸하죠. 소멸해? 그 성취한 때부터지 법률 행위 시, 계약 체결 시 그러면 안 돼. 왜? 무슨 조건, 뭐니까? 소급표가 있다, 없다? 없다. 2번, 3번, 4번 중에서 4번을 먼저 봐, 4번. 약혼 애물의 수수, 여기. 약혼 애물을 받았다는 것은 혼인 성립이 아니야? 혼인 성립하면 자기가 가죠.
혼인의 불성립을 무슨 조건이다? 해제 조건이다. 이렇게. 그다음에 2번, 3번 봐봐요. 2번 봐봐요. 봐봐. 여기 봐봐. 항상 해제 조건은 무슨 말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해제 조건은 항상 무슨 말이 있어야 돼? 일단 뭐가 있고 그다음에 없어져야 되죠. 여기 토지를 이렇게 샀는데 이게 100평이에요. 갑이 을한테 팔았는데요. 아, 을은 여기서 80평만 샀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갑이 뭐라냐? 을한테 다 사라는 거야, 100평을. 나는 80평만 필요한데, 그러니까 갑이 뭐라냐? 아, 20평은 나중에 도로 부지에 편입되면은 보상 받아서 너가 가지면 되잖아, 이래. 만약 도로 부지에 편입 안 되면 그러면 어떻게 돼? 그러면 내가 평당 100만 원에 너한테 팔았으니까 그러면 내가 평당 100만 원에 너한테 다시 살게, 이만 살게. 나 다시 사올게. 그러니까 갑이 을한테 전부를 팔았다가 20평만 도로부지에 편입되지 않으면 다시 내가 사오는 거죠. 그러니까 계약을 했다가 다시 사오니까 무슨 조건이다? 해제 조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토지 중 공장부지 및 도로부지에 편입되지 않을 부분은 다시 원가로 다시 반환해. 반환. 다시 반환해. 줬다가 다시 가져오죠? 그러니까 해제 조건이죠. 3번은요. 건축 허가가 나오면 계약이 성립하고 건축 허가가 불허가 되면 계약을 모유라자. 계약을 모유라자 말이 무슨 말이죠? 계약은 맨 처음에 뭐라 했는데? 성립은 했는데 없는 것으로 하자 이 말이죠. 그러니까 무슨 조건이다? 해제 조건이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불법 조건, 기성 조건, 불능 조건 이렇게 됐죠. 이런 불법 조건이 뭐죠? 불법 조건 103조에 위반된 것을 불법이죠. 그러면 조건만 모여요? 법률행위 전부가 모여요? 법률행위 전부가 모여죠. 여기 봐봐요. 기성 조건이죠. 이미 성체승인 플러스 불능 조건이죠. 꽝이니까 마이너스죠. 그 다음에 기성 조건은요, 이미 성취했으니까 플러스, 불능은요, 성취할 수 없으니까 마이너스죠. 기성 조건이 정지 조건이다. 정지 조건은 효력이 발생하니까 플러스, 해제 조건이다. 해제 조건은 소멸하니까 마이너스. 불능 조건이죠. 해제 조건이다. 마이너스. 정지 조건이다. 플러스. 이 말이죠. 정지 조건이다. 플러스. 그럼 봐봐요. 마이너스, 플러스, 플러스로 곱하면 뭐가 된다?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면 뭐가 된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곱하면 뭐가 된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를 곱하면 뭐가 된다?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무효란 말이고, 무효. 여기는 무효란 말이고, 무효. 그 다음에 여기는요, 플러스는 유효란 말이에요. 유효. 플러스는 유효란 말이에요. 그럼 유효란 말을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한다? 유효를 조건 없는 법률행위. 조건 없는 법률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조건 없는 법률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조건 없는 법률행위. 이것을 유효, 유효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조건 없는 법률행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좀 이해되셨나요? 뭐라고 한다? 조건 없는 법률행위. 그럼 봐봐요. 여기요. 기성 조건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이미 성취됐다. 이렇게 표현을 해. 불능 조건을 뭐라고 한다? 성취할 수 없는 것. 이렇게 표현을 해. 그럼 봐봐요. 여기요. 여기, 여기. 먼저 봐봐. 쓰지 말고. 여기 보면 두 번째 기성 조건하고 두 번째 불능 조건은 보통 생략을 해. 생략. 그래서 뭐라고 한다? 기성 조건이 정지 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고 해제 조건이면 무효이다. 불능 조건이 해제 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령이고 정지 조건이면 무효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 두 번째는 기성 조건하고 불능 조건을 생략을 한단 말이죠. 알겠죠? 그 다음에요. 불능이라는 것은 성립할 수 없으니까 마이너스죠. 기성이라는 것은 이미 성립했으니까 플러스가 된다. 이 말이죠. 이해 되셨나요? 지금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 보면 1번 봐요. 1번.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의 질서에 위반 이것을 불법이라고 그래요. 불법. 불법이 불법을 위반하죠. 불법이죠. 그러면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이다. 첩 관계의 종료를 해제 조건한다. 첩 관계 종료 해제 조건 조건뿐만 아니라 증여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된다. 알겠죠? 2번, 3번, 4번, 5번, 6번은 지금 이것을 얘기하는 거죠. 이거 알겠죠? 한번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6번, 5번 조건부 법률행위의 효력이죠. 조건의 성취가 미정이다. 아직 조건 성취됐어 안 됐어? 안 됐죠? 처분 상속 보존 담보로 할 수 있다. 처분 상속 보존 담보로 할 수 있다. 이게 시험에 조건에서 가장 많이 나온 조문이에요. 우린 봐봐. 조건의 성취가 미정이죠. 미정 동담해봐. 아직 성취 안 됐죠? 성취 안 됐으니까 상속 받을 수 없다. 그래야지 맞을 것 같잖아요. 미정인데 상속 받을 수 있다 이 말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시험에 뭐라 나와? 미정인 권리도 상속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알겠죠? 2번은 조건의 성취가 미정이죠. 상대방의 이익을 애하지 못하고. 3번 정지 조건이죠. 정지 조건은 여러분요 효력이 있어 없어? 없죠. 언제 효력이 있어? 조건이 성취돼야 효력이 있죠. 성취된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해. 그러니까 성취되지 않는 동안은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써. 성취시부터 소멸시효 진행. 성취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이 말이죠.
조건이면 한때부터 성취, 한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이런 말이죠. 됐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4번 봐봐. 4번 원래 조건은요, 소급표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그랬죠. 당사자 간에 뭐가 있어야? 합의. 합의가 있어야 소급한다 이 말이죠. 합의. 원래는 소급표가 없는데 성취 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하면 그 의사에 의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그러면 5번, 6번, 7번, 8번은 묶어. 5번, 6번, 7번, 8번 다 묶었어요? 5번, 6번, 7번, 8번? 자 그럼 봐봐. 우리가 그러면 봐봐. 갑이요. 갑이 이럴 때 뭐라 하냐? 너 시험에 합격하면 차 사줄게. 합격하면 차 사줄게. 합격이 조건 성취죠? 조건의 성취. 조건의 성취로 인해서 이익을 받을 당사자. 조건의 성취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 이렇게 불이익. 불이익은 누구죠? 갑이죠? 이익은 누구죠? 을이죠. 을은 왜냐면 차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요. 신의 성취 원칙. 신의 칙에 반해서. 여기요. 신의 칙에 반해서 이 말이죠. 신의 칙에 반해서 조건을 성취를 시켜. 성취. 성취를 시켜. 신의 칙에 반해서, 신의 칙에 반해서 성취를 방해를 해. 성취를 방해를 해. 그러면 여기서 이제 반대로 가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는 신의 칙에 반해서 성취했냐, 신의 칙에 반해서 성취를 방해했냐 이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 상대방은요. 상대방. 여기서 뭐다? 상대방이죠. 상대방은요. 반대로 가. 반대로. 반대로. 상대방은 성취니까 반대로 가. 반대로 뭐한 것으로? 성취한 것으로, 성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성취 아니한 것으로. 여기는 반대로 가. 방해했으니까 뭐한 것으로? 성취한 것으로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봐봐. 이것을 그냥 우리가 법조문인데 150조거든요. 만약에 이게 시험에 나오면 이렇게 시험에 나와. 조건의 성취로 이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 성취의 원칙에 반해서 조건을 성취하면 상대방은 성취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그냥 우리나라 말로 하면 그냥 이게 맞는 것처럼 보여요. 전혀 틀리단 말이죠. 성취를 했죠? 상대방은 반대로 방해한, 성취하지 않는 것으로. 성취를 방해하면 상대방은 뭐한 것으로? 성취한 것으로 주장한다 이 말이죠. 반대로 반대로. 아시겠죠? 그러면 여기서 방해 행위는 고의로 방해해도 되고 과실로 방해해도 다 돼. 다 인정이 돼. 그러면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주장하는 것은 언제 그러면 성취된 것으로 주장하냐? 봐봐. 우리가 지금 현재가 언제죠? 현재가 5월 5일이다. 예를 들어서. 그런데 10월 26일 날, 10월 26일 날 시험을 보죠. 어? 그런데 오늘요, 오늘 만약에 10월 26일 날 시험을 보는데 이 사람이요, 신의 칙에 반해, 아니 여기 봐봐. 성취를 방해하는 거. 이 사람이 내가요, 시험 보러 갔는데, 시험 보면 나는 무조건 합격할 수 있어. 학원에서도 계속 모의고사가 80이야. 자신이 있는데요, 갑자기 이 사람이요, 10월 24일 날이요, 24일 날, 뭐죠? 그 건물에다 감금해가지고 시험을 보러 못 가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10월 28일 날 풀어줬다 이 말이죠. 무슨 말 알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지금 방해됐죠? 시험 못 치게? 그럼 이 사람 뭐라 한다? 감금 상태, 감금된 상태에서 나와가지고, 너가 10월 24일 날 감금하지 않았으면 나는 10월 26일 날 시험을 쳤을 것이고, 그러면 합격을 했을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성취된 것은 언제 성취한 것으로? 감금하지 않았더라면 합격했을 것이라고 추산되는 시점. 언제다? 10월 26일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차를 사달라고 할 때는 감금할 때를 차를 사달라고 해야 돼. 합격했을 것이라고 예상될 때 사달라고 해. 합격이 예상됐을 때. 그래서 뭐라고 하냐? 이걸 뭐라고 하냐? 이렇게 얘기해. 조건부 권리는 조건부 권리를 침해했다고 해서 바로 손해배상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조건부 권리가 성취되었으리라고 추산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청구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조건부 권리는 조건을 방해하면 그때 바로 손해배상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5, 6, 7, 8 보면 성취를 방해한다. 성취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6번 고의다. 과실을 포함한다. 7번 조건을 성취시킬 때 성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고 8번 성취로 의제되는 것은 신의 성실에 반하는 행위가 없었더라면 감금을 하지 않았으면 성취되었으리라고 추산되는 시점 10월 26일 이 말이죠. 알겠죠? 10월 26일 이렇게. 그래서 여기를 지금 잘 봐야 되겠죠? 조건을 뭐 이것만 보면 되고요. 기한은 거의 뭐 시험에 나온 적은 없죠. 기한은요, 보죠. 시기. 시기가 뭐죠? 시기. 이런 봐봐. 이런 봐봐. 여기. 지금 오늘이 몇월 며칠이에요? 5월 며칠? 3일? 5월 3일? 오케이. 자, 지금부터 시작해. 오늘 지금 5월 3일이죠? 어? 5월 3일? 맞아요? 자, 그럼 오늘 5월 3일이에요? 자, 5월 달 강의는 5월 1일부터 시작된다. 5월 1일 시기다. 시기. 오늘 지금 5월 3일이죠? 5월 3일이요? 5월달 강의는 5월 1일부터 시기 시작된다. 맞아, 틀려?
시기. 5월달 가기는 5월 31일날 끝난다. 종기 끝난다. 맞아 틀려? 여러분요, 항상 조건과 기한은 장래야. 장래. 장래니까 지금 5월 1일 지났어 안 지났어? 그러니까 이것은 시기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장래, 장래. 종기 될 수 있어 없어? 장래니까 될 수 있죠. 아직 안 돌아왔으니까. 그러니까 6월 1일 강의는 6월 1일부터 시작되는데 그건 맞아. 아직 6월 1일 됐어 안 됐어? 안 됐으니까. 그러니까 조건하고 기한은 장래다, 장래다, 과거다. 장래. 그러니까 5월 1일은 안 되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도래한 때부터, 도래한 때부터 소급표가 없죠? 효력이 생기는 것 시기, 종기는 효력을 잃고. 이것도 바꿔서 시험 낸 적이 있어. 종기는 생기고 시기는 발생하고. 말도 안 되지만. 2번은요, 일정한 사실이 발생하지 않으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해도 된다. 정지 조건. 일정한 사실이 발생하거나 발생하지 아니한 것이 확실하다. 그래도 채무를 이행해야 된다. 그럼 불확정 기한. 2번, 3번 묶어. 2번, 3번 묶어. 묶었어요? 봐봐. 조건하고 기한을 비교하는 거야. 이런 봐봐요. 정지 조건이 뭐라고 그랬죠? 정지 조건은 조건이 성취가 되면 뭐란다? 효력이 발생한다고 그랬죠? 성취되기 전까지 효력이 있어 없어? 없죠. 봐. 합격하면 차 사줄게. 근데 합격 안 했어. 발생했어 안 했어? 안 했어. 그럼 차 사줘 안 사줘? 안 사줘. 이행하지 않아도 돼. 합격하지 않으면, 일정한 사실이 발생하지 않으면 이행하지 않아도 돼. 정지 조건. 그럼 뭐야? 기한은 뭐죠? 기한은 확실한 것이야. 한번 볼까요? 여기 한번 봐봐. 진돗개가 죽으면은 풍산개를 사줄게. 그래서 풍산개를 사줄게. 진돗개가 죽었어. 사실 발생했죠? 발생했죠? 풍산개 사줘야 돼? 안 사줘야 돼? 사줘야 돼. 이행을 해야죠. 알겠죠? 그런데요. 진돗개가 죽으면 풍산개를 사준다 하니까 진돗개가 기분 나빠. 나 죽을 때만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가출해. 가출해서 안 돌아와.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가 있어? 없어? 없죠. 죽었는지 살았는지 그것을 발생했는지 안 했는지 이거 불가능하죠. 불가능하다고 어떻게 해요? 상대방은요? 야, 진돗개 아직도 안 돌아왔어? 아직도 안 왔는데? 야, 지금 3년이 됐는데. 아, 그러면 안 오겠네. 그러면 진돗개 죽었다고 치고, 뭐죠? 풍산개 사줘? 이렇게. 그러니까 일정한 사실이 발생하든, 발생이 불가능하든, 무조건 이행을 해야 돼. 그러면 그걸 기한이라고 그래. 기한은 확실한 거니까. 그러니까 조건은, 시험에 합격하면 차 사줄게. 합격 안 했어. 사실이 발생하지 않았어. 그러면 사주지 않아도 돼. 그런데 기한은 확실해. 무조건 이행해야 돼. 기한은. 그러니까 일정한 사실이 발생하든, 진돗개 죽었어. 발생하지 않든 일출해가지고 이놈이 가출해가지고 안 들어와. 그러든 말든 죽은 걸로 치고 풍산개를 사줘야 된다 이 말이죠. 알겠죠? 발생하든 발생이 불가능하든 무조건 이행을 해야 된다. 기한. 발생하지 않으면 사주지 않아도 된다. 조건. 알겠죠? 그것을 비교하라고. 그 다음에 4번이 똑같아. 4번 기한이죠. 기한. 이행 기한을 정했죠. 발생할 때는 물론 발생이 불가능할 때도 기한은 도래한다. 방금 얘기했죠? 그러니까 기한은 발생하든 발생이 불가능하든 도래하는 거예요. 그걸 말한다? 기한이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5번, 6번, 7번, 8번을 묶어. 5번, 6번, 7번, 8번. 5번이 뭐죠? 성년이 되면 확정기한이에요. 반대로 돌아오죠? 진돗개가 죽으면 풍산개를 사준다? 그럼 진돗개는 죽어 안 죽어? 죽죠. 그러니까 그걸 말한다? 불확정기한이라고 그래. 중도금 날짜는요, 1층 골조공사 완성시라고 해서, 우리가 3층 건물을 지려면 1층 골조는 완성이 돼야 돼, 안 돼야 돼? 돼야 되죠. 그러니까 반드시 돼야 되니까 기한이죠. 언제 된다? 모르죠. 불확정 기한이라고 그래. 그 다음에 7번, 8번은요, 임차인이 생존하는 동안 임대, 임차인이 생존하는 동안, 그럼 임차인은요, 반드시 죽어 안 죽어? 죽어. 그러니까 기한이죠. 언제까지 죽어? 언제 죽어? 모르죠. 불확정 기한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9번 봐봐. 8번하고 9번을 비교해봐. 임대 기한을 임대 임차인에게 매도할 때까지, 임차인에게 매도할 때까지, 그 임차인이 팔지 안 팔지, 임대인이 임차인한테 팔지 안 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 그러니까 기간에 정함이 없는 것이요. 불확정 기한 그러면 큰일 나. 뭔지 모르니까. 10번은요, 봐봐. 내가 봐봐요. 봐봐. 여기 봐봐. 봐봐요. 갑이 을한테 빚을 주고 있어. 오늘 2월 1일 날 돈 갚을 날짜는 돈을 못 갚고 있어. 갑이한테 뭐라냐? 야, 너 뭐 하냐? 나 공인중개사 공부하는데? 언제 시험이냐? 10월 26일? 합격할 거 아니야? 그건 할 것 같아. 그럼 너 시험 합격해가지고 합격해서 돈 벌면 갚어. 합격해서. 알겠죠? 합격할지 않을지 알아 몰라. 모르죠? 그러니까 뭐다? 그러면 시험은 언제 보죠? 10월 26일 날 보죠? 그러니까 시험 합격하면 시험 칠 때까지 돈 갚을 날짜를 연기해 준 거죠. 알겠죠? 이미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데 불확실한 사실이 조건으로 붙었다 이 말은
공갚을 날짜를 뭐 했다? 연기했다. 이 말이죠. 연기. 변제기를 유예했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2번, 1번요. 기하는 기하는 절대로 소급표가 없어. 절대로 소급표가 없어. 변하네. 절대로 소급표가 없어. 3번은요. 어음이죠. 어음. 어음에는 시기. 시기를 붙이는 것도 무방해. 옆에서, 그 옆에다. 그 말이죠. 어음 보증. 옆에다 쓰라고. 어음 보증에는 조건 가능. 이렇게. 어음 보증에는 조건을 붙일 수가 있어. 어음 보증. 그 다음에 환매권 줄고 상계 줄고 이것은 단독행위죠. 단독행위는 원칙적으로 조건을 못 붙여. 환매권하고 상계 이런 것은 단독행위거든요. 해제 다 단독행위죠. 단독행위는 원칙적으로 조건을 붙일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3번 기한의 이익이죠. 기한의 이익은 누구한테 있다? 채무자. 채무자 추정 본다 그러면 큰일 나. 추정이에요. 무상임치는 봐봐. 이런 무상임치가 뭐예요? 임치가 뭐예요? 임치? 임치. 어? 임치가 뭐라고? 물건 맡기는 거. 여기 한번 봐봐요. 여기 봐봐요. 갑이 있죠? 갑이 여기요. 을한테요. 물건을 보관시켜. 그럼 어때요? 보관시키니까, 이것을 수치인이라고 해. 이것을 임치인이라고 해. 그럼 혹시 여기 가면은, 여기 가면 물건 보관하죠? 돈 내, 안 내? 내죠. 그걸 유상이라죠. 유상. 여기 뭐죠? 무상이죠. 어? 무상이면 어떻게 한다? 수치인이고, 수치인은 뭐라 한다? 채무자라고 그래. 임치인을요? 임치인을 채권자라고 그래. 왜 임치인을 채권자라고 하죠? 예, 임치인을 채권자라고 그래? 그렇죠. 물건은 물건. 물건을 기준 항상. 물건을 받을 사람이니까 물건을 보관시킨 사람을 채권자라고 그래. 물건을 보관하고 있는 사람을 채무자라고 그래. 근데 이것이요? 무상이래, 무상. 공짜로 보관한대, 공짜로. 그러면 갑이 유리해요? 을이 유리해요? 공짜로 물건을 보관한대. 갑이 유리해, 을이 유리해. 갑이 당연히 유리하죠. 채권자가. 무상 임치는 채권자한테 기한의 이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한다니까. 알겠죠? 무이자 소비대차. 봐봐. 이자 없이 돈을 빌렸어. 이자 없이 돈을 빌렸어. 이자 없이. 무이자죠? 무이자. 그러면 채권자가 유리해? 채무자가 유리해? 채무자가 유리하지. 채무자가. 채무자한테 기한의 이익. 이자부 소비대차는 이자부.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줬어. 그럼 둘 다한테 있어. 쌍방한테. 왜요? 채권자는 이자를 받으니까 유리하고 채무자는 이자만 주면은 1억이라고 하는 돈을 기간까지 쓸 수 있으니까 유리하죠. 그러니까 이자부는 둘 다 있는 거예요. 둘 다. 알겠죠? 기한이. 자, 3번. 기한의 이익은 뭐 할 수 있다? 포기할 수 있죠? 문제는 뭐냐? 4번. 손해를 배상하고 포기해야 돼. 그냥 포기는 안 돼. 손해를 배상하고 포기한다. 이 말이죠. 자, 4번은요. 기한의 이익 상실. 자, 이제 끝에 봐봐. 자, 봐봐. 기한의 상실은 뭐냐? 갑이 을한테 돈을요, 1억을 빌려줬어. 1월 1일부터 10월 1일까지 쓰라고. 그래서 을의 집에다가, 을의 집에다가 이렇게, 을의 집에다가, 을이요, 갑이요, 저당을 잡았어. 저당을.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을이요, 채무자죠? 채무자가요, 채무자가 담보. 이 담보를 언제요? 5월 1일날. 담보를 손상하고, 감소하고, 멸실을 시키거나, 담보를 너무나 적으니까 다른 담보 하나 더 하라겠더니 담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채무자가 파산 송고를 받았어. 언제? 5월 1일 날. 그럼 원래 봐봐요. 원래 갑은 언제 을한테 돈 받을 수 있냐? 10월 1일이죠. 그런데요. 지금 어느 현재요? 이 을이라는 사람이 자기 집 담보를 손상 감소 멸실했잖아요. 그러면 갑한테는 유리해요? 불리해요? 불리하죠. 그럼 만약에 10월 1일 돼가지고 건물이 없으면 돈 받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갑은 오늘 당장 돈을 받아야 되겠죠. 오늘 당장? 오늘 당장? 그래서 뭐라 한다? 갑은 뭐라 한다? 오늘 당장 돈을 받으려면 돈 갚을 날짜가 10월 1일이 아니고 언제가 돼야 돼? 5월 1일이 돼야 되잖아요. 5월 1일. 10월 1일이 아니고 5월 1일이 돼야 되죠? 그래서 뭐를 한다? 여기서요, 갑이 을한테 뭐라고 얘기해요? 갑이 을한테 여기 담보를 손상 감소 멸실하죠? 이것을 뭐 한다?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 이렇게 얘기해. 원래는 돈 갚을 날짜가 언제인데? 10월 1일인데 오늘이 돈 갚을 날짜가 돼버려. 그럼 오늘이 돈 갚을 날짜가 됐죠? 그러니까 오늘 돈 갚을 날짜니까 당장 돈을 갚아라. 그것을 즉시 변제 청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즉시 변제 청구. 그래서 거기 한번 볼까요?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 감소 멸실한다. 담보 제공을 결례한다. 파산 선고를 받았다. 기한의 이익을 주장할 수 없다. 알죠? 채권자의 이행 청구가 있으면 이에 응한다. 무슨 말이다? 즉시 변제를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요, 2번, 3번만 봐봐. 2번, 3번. 그런데 이제 봐봐. 봐봐. 담보를 이렇게 손상하면 당장 돈을 갚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것을 이제 뭐냐면, 이것을 우리가 만약에 돈을 빌려주면서 이런 말 하죠. 너 만약에 담보 손상하면 너 돈 갚아야 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그것이
정지 조건부냐, 정지 조건부냐, 그 다음에 형성권적이냐, 이 말이죠. 형성권적이냐, 이렇게요. 정지 조건보다 일정한 사유가 있어요. 일정한 사유가 뭐죠? 일정한 사유가 담보를 손상 감소 멸실한다, 이 말이죠. 일정한 사유가 뭐다? 담보를 손상 감소 멸실한다, 이 말이죠.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일정한 사유, 정지 조건부죠? 형성권적이죠? 그래서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담보를 손상 감소 멸실했다, 이 말이죠. 그럼 뭘 한다?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정지 조건부는 당연히 기한이 도래. 당연히 기한이 도래하니까 당장 돈을 갚아야 돼. 형성권적은요, 형성권은 뭐죠? 이것은 의사표시죠. 의사표시니까 뭘로 해야 돼요? 말로 해야 되죠. 형성권적은요, 당연히가 아니고 채권자에 뭐가 있다? 청구나 뭐가 있어? 통지. 채권자에 뭐가 있다? 의사표시. 채권자에 뭐다? 의사행위. 의사행위, 이게 있어야 기한이 뭐란다? 도래한다, 이 말이죠. 당연히 기한이 도래한다. 채권자의 청구나 통지가 있어야 기한이 도래한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이 알겠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있다, 이 말이에요. 기한액 상실은, 그러니까 시험에 뭐라 나온다? 기한액 상실은 일정한 사유, 담보를 손상감소 멸실하면 당연히 기한이 도래하는 정지 조건부와 채권자의 청구가 있어야 도래하는 형성권적 두 가지가 있다, 이렇게. 알겠죠? 그런데 어느 것인지가 불분명하면 뭐로 추정한다? 형성권적으로 뭘 한다? 추정한다. 이렇게 추정한다. 거기 한번 봐봐요. 2번.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당연히. 두 번째, 당연히. 세 번째 줄, 이행기가 도래하는 정지 조건부와. 알겠죠? 채권자의 통지나 청구 등 채권자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기한이 도래하는 형성권적 두 가지가 있다. 돼 있죠, 지금? 그런데요, 어느 것인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뭐로 추정한다? 형성권적으로 추정한다. 뭐로 추정한다? 형성권적으로 추정한다. 어느 것인지 모를 때. 왜 그래요? 봐봐. 우리가 조건은 뭐죠? 조건하고 기한은 법률행위죠. 법률행위는 뭐가 있어야 돼? 의사표시. 그런데 의사표시가 있어야 되죠? 형성권적은 뭐죠? 형성권이 바로 의사표시 아니에요. 정지조건은 뭐죠? 너 시험에 합격하면 차 사줄게. 합격해서 당연히 차 사줘야죠. 우선 알겠죠? 그런데요, 정지조건부는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당연히 그러니까 돈을 갚아야 돼. 근데 형성권적은 말을 해야 돈을 갚아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두 가지인데, 어느 것이 더 채무자한테 더 유리하다? 채권자한테 더 유리하다? 형성권적이 더 채권자한테 유리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어느 것인지 모르면 형성권적으로 추정하는 것이다. 문제는 형성권은 뭐다? 채권자의 청구나 통지, 정지 조건물은요, 당연히. 이 두 가지가 키워드다, 이 말이죠. 당연히 기한이 도래한다, 정지조건부. 채권자의 청구나 통지가 있어야 된다, 뭐라 한다? 이거는 형성권적,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을 잘 보라, 이런 말이죠. 그럼 이해됐죠, 지금? 이것을 얘기를 해. 아무것도 아니죠. 뭐 금방 끝나는 것이니까요. 그럼요, 여기까지가 이제 민법총칙 전부 다고요. 우리가 이제 3월달, 4월달 강의가 다 끝난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5월달, 6월달은요, 어떻게 할까? 5월달, 6월달은요, 여러분 강의를요, 물권법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달, 6월달은. 그래서 물권, 채권, 특별법, 그 다음에 민법, 총칙, 이렇게. 무슨 말이죠? 어떻게 하냐고? 물권, 채권, 특별법, 민법, 총칙, 이렇게. 그 다음에 우리가, 다음 주, 목요일날 있죠? 다음 주 목요일날은 뭐냐면, 물권 채권법을 모의고사를 본다고 했는데요. 여러분 지금 한 번 다 민청 다 봤잖아요. 그냥 급 수정해서 민법 총칙에서 모의고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법 총칙. 민법 총칙 여기 안에서 거의 다 나올 거예요. 알겠죠? 그럼 민법 총칙에서 모의고사를 보도록. 그럼 이해됐나요? 그래서 민법 총칙 한 두 주 정도 한번 볼까 생각 중이에요. 두 주. 그래서 민법 총칙에서 모의고사. 혹시 못 들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알겠죠? 얘기 좀 해주세요. 민법 총칙에서 모의고사 20문제 정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여러분 자료가 다 있기 때문에 자료하니까 이것을 한 두세 번 보란 말이죠. 그리고 시험 볼 때 있잖아요. 좀 내가 얘기했죠? 점수 안 나오면 좀 화가 더 나고 좀 창피하라고. 아니 남한테 창피하는 게 아니고 자기 자신한테. 알겠죠? 내가 내 자신의 능력에 대해서요. 자기 자신 수술할 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래야지 이게 점수가 오르지. 그렇지 않으면 점수가 오르지 않아요. 그래서 언제 한다고요? 민법 총칙 몇 문제요? 15문제에서 20문제 정도. 그래서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학교론 저 밑에 벽에 붙어있죠? 보시고 되도록이면 학교론 선생님하고 한번 학교를 한번 돌면요 한 6월달부터는
학개론과 민법을요, 30문제를 그냥 같이 한꺼번에 볼까 생각 중이에요. 아시겠죠? 그리고 나서 뭐냐면 중기사법 한번 더 보려고 그래요. 중기사법. 이러면 중기사법이 점수가 나와야 되잖아요. 중기사법 한번 더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하려고 그래요. 자요, 오늘 강의는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